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로 만났던 평양남북정상회담이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회담의 최종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홍연 기자입니다. 남북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들을 담아냈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으로 비핵화를 뜻하는 문구를 직접 읽어 내려갔고, 조선 반드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발전하기로 했단 내용의 합의문을 강한 어조로 전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제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마지막 날 오전 백두산을 깜짝 방문해 함께 산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하면서 이루어진 건데 이 자리에선 자유로운 백두산 관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사찰에 합의했다는 표현을 자신의 SNS에 남기며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날,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메시지가 있을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또폼페이오미국무장관이 제안한 북미 실무회담도 성사될지관심이 모아집니다. 람은이이 사람은